갑자기 누구예요? 아, 그래. 처음 봐요. 잘생겼다.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 반장 역할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 허락할게. 자, 차렷. 그래, 그래. 어.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해보네. 자, 오늘 제가 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분필을 좀 와, 잡았습니다. 제도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종현 학생, 뭐 전 학생이라고요? 네. 네. 어디 한번 공부 좀 잘했나 한번 봅시다. 아, 네. 자, 고려의 그 왕조 계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뭐 왕조 계보 하면은 네. 뭐 태정, 태세, 문난세 그거 아니에요? 너 어디 학교에서 왔니? 자, 이거는 지금 조선의 계보도였고요. 자, 고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해정관 경성목. 태해정관 경성목. 다시 한번. 태해정관 경성목. 태해정관 경성목. 네, 맞습니다. 자,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 왕조 계보도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태조 왕건. 네, 맞습니다. 태조 왕건인데 태조 왕건에게는요, 부인이 많이 있었어요. 부인이 몇 명 있었냐면 무려 29명! 우와. 29명이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자식들이 많겠죠? 네. 태조 왕건의 아들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자, 라인을 잘 긋죠, 제가? 오. 끝나죠. 네. 자, 첫 번째 아들, 혜종. 이 혜종이요. 2대 왕으로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태조 왕건의 세 번째 아들, 바로 정종이 3대 왕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의 네 번째 아들 광종이 네 번째 4대 임금으로 올라옵니다. 아 근데 혜종은 수사가 없었어요. 왜 형제들이 왕위를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아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왕위를 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형제의 난. 아우 이 정종 광종을 거치면서요. 정말 여기가 뭐 그냥 정말 피바람을 불게 됩니다. 피바람을.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광종의 아들이 드디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종이 되겠습니다. 아. 경종이 이제 5대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이 경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종이에요, 목종. 자, 여기 앉아 계시네요, 여기. 목종, 저희 아버지십니다. 경종의 아드님이셨구나. 예, 자, 문제는 뭐냐면 경종이 죽고 나서 목종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목종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위에 오른다는 겁니다. 네. 바로 네.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갑자기 왜? 성종은 또 누구예요? 성종은요, 바로 이 경종, 경종의 부인이죠. 세 번째 부인, 헌혜왕후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천추태후! 목종이 어머니! 그 엄청난, 네, 엄청난 권력을 자랑했던 이 천추태후. 네. 이 천추태후의 오빠예요, 오빠. 네, 이렇게 왕후의 오빠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천추태후의 오빠가 왕위에 오른다고요? 이거 그러면은 왕계의 계보가 괜찮은 건가요? 경종이 죽었을 때 목종이 원래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14개월. 14개월. 한 살. 피덩이였습니다. 한 살 좀 넘은 피덩어리. 넘었을 때네요. 왕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없죠. 네. 그러니까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오빠도 그냥 오빠가 아니에요. 자, 바로 태조 왕건의 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 중에서 왕욱이라는 이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이 될 만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종이 고려의 6대 왕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종이 이제 17년 동안 재위를 하다가 죽어요. 그때 이제 목종이 18살이었는데 목종이 20살이 되도록 후사가 없네. 그러니까 태자 자리가 지금 공손이 된 거죠. 네. 아, 이 후사가 없다는 게 피바람이 불고 그렇죠. 이제 왕위를 누가 갖게 되느냐 이걸로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렇죠. 아니 아들을 좀 낳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좀 신혼을 즐기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또 그런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태자 자리가 없으니까 방계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쭉 가니 왕욱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네. 아들의 동명이인이 또 있어. 태조 왕건. 아들 이름이 아들 이름이니까 같은 이름을 지었어. 헷갈려서 똑같은 이름을 바로 이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네. 대량 원군. 이 대량 원군이 나중에 현종이 되는데 이 목종이 바로 대량 원군을 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종은 태조의 증손자 뻘이 되는 거고요. 네.
대량원군은 태조의 손자 앞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량원군은 목조에게 있어서 북의 쪽으로 따지면은 오촌 당숙 정도가 되겠죠. 오히려 위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오촌, 네, 오촌이 된 셈이죠.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가게도는 모르겠고 대량원군이 이 태자 책봉의 1순위라는 건 맞는 거죠? 자, 맞습니다만 현종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왕의 승계 되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려 거란 전쟁 일어나지 않았겠죠.